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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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의 호박씨! 오늘 예. 촬영 좀 여러 번 하셨다고 다들 연예인 이 스타일이 나오신 것 같아요. 어, 진짜? 네, 그냥 평소 네. 잠 옷인데? 어, 이 정도야. 이거, 이거는 기본이죠. 아, 그러신가요? 네. 보니까 이 여성들로서 매력이 좀 철철 넘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네.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지금? 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요, 네. 어, 실제로, 이렇게, 여태까지 살면서 본인이 정말 여성으로서 매력이 좀, 나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나, 뭐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뭐, 그냥 매력 덩어리죠. 모든 것이. 네, 아, 저는 제가 남들을 돌보는 일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또, 뭔가 작은 동물들을 보살피는 일 이런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은혁 선생님은 좀 자기만의 매력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으신지? 저는 뭐 저 스스로가 뭐 여성으로서의 매력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어, 저도 이제 하는 일이 그 아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걸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제 장점이고. 네. 각자의 저는... 매력들이 좀 이렇게 있으시니까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런 연애나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았을까? 우리 사장님한테 연애요? 연애? 연애는 많이 했어요. 그 저만의 매력을 이제 본 사람은 이제 대시라면 또. 뭐 기다렸다는 듯이 연애를 하고 이런데 예. 주로 선생님이 대시를 사제님이 대시하는 쪽이셨던가요? 주로 저도 이제 나이가 우리 세대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계속 낚싯밥을 던져줘 먼저 대시를 하도록 아, 어장을 이제 관리 좀 하면서 아니, 그 방법 진짜 궁금하다. 근데 예. 이제 그 연애를 하면서 항상 좀 뭐랄까 좀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자꾸 그 남자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가 좀 있었어요. 저 원래 안 그런데.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에 매력을 품은 남자들이 멋있다고 왔는데 정작 나는 아, 내가 좀 이렇게 여자니까 조금 이렇게 좀 겸손하고 좀 이렇게 순하게 굴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이렇게 남자한테 맞춰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포가 다 좀 이게 안 맞아가지고 막 사이 안 들어지고 그냥 거지 말을 미치지 않은 사람으면 되는 것을 네. 아, 그러다가 많이 깨졌죠. 그리고 은영 선생님은 뭐 지금 남편분하고 연애할 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저한테 많이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남편 이전에 다른 사람들 아 이전에 잠깐 잠깐씩 만날 때 제 틀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모든 사람 다 저한테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맞죠. 네. 근데 지금 남편은 그거를 맞춰줬어요, 저한테. 우와. 네. 많이 맞춰주고 와우. 그렇게 해주니까 저도 이제 맞춰주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맞춰가고 그러면서 결혼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소위 말하는 밀당을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 매 저한테 그랬어요. 미필적 고의라고 저한테.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저는 의도하지 않았구나. 않았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늘 일당처럼 되는 거예요. 어, 저 여운데? 저 제발 비법 좀. 따로 어떻게. 저는 이런 연애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막 부러워요. 왜? 연애 안 해봤어요? 뭘 쓰러졌냐? 진짜로? 어, 근데 저... 자칭 모토 모태 솔로야? 모태 솔론 모솔. 저는 엄마랑 사겨요. 안돼. 엄마가 애인은 아니잖아요. 엄마랑 하루에 세 번씩 통화하고요. 좀 곤란하지 이제 좀 독립할 시기가 됐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뭐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뭐 졸업반이라서 취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되게 외로워하고 좀 뭔가 이렇게 짝을 만나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연애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연애가 되게 소비적인
일이긴 해요.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요게 사진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셨어요? 저도 뭐 딱히 이상형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남자들이 다 이렇게 딱 성이 차지가 않으니까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서 우리 때 27이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정년기라는 게 있었어 진짜. 근데 그때쯤부터 기도를 한 게 있어요.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이제 배우자 기도? 네, 배우자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사회나 어떤 사회에 대해서 좀 비판의식을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정적으로 좀 이렇게 뭐 옛날 말로 말하면 결손 가정이어서 거기서 이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다 계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정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세 가지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성차별적으로 물론 자기가 이제 이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예, 가정적으로 또 원만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마음 편한 사람이에요. 예, 마음이 이렇게 모나지 않은 사람. 그런 배우자 기도가 정말 100% 먹힌 그런 신랑을 만났습니다. 이상형을 제대로 만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려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빠뜨렸어. 뭔데? 기도를 더했어야 되는데 뭔데? 그 이상 뭐 이거 얼굴하고 이거 돈하고 아. 중요한지 몰랐어.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엄마 된 입장에서 딸들이 어떤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배우자의 기도에 미모한 분을 하나로 가겠습니다. 다섯 개 다. 당연하죠. 기도부터 하셔야겠네요. 네. 저희 엄마도 사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어쩔 수 없어. 돼야 된다. 어쩌죠. 그런 아들들이 어디 있을지도 모르겠네. 근데 보면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아직 어리니까 수현 씨는 어리니까 23살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결혼 적령기가 되게 높아져서 30대 중반과 후반 정도의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친정어머니 혹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딸들이 그 시집 빨리 안 간다고 그걸 되게 애를 태우고 엄마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직자니까 오히려 엄마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저 37에 결혼했거든요. 37에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아주 딱 좋을 때 결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신랑이랑 나랑 그 10년 전에 만났다가 내가 성직자가 되겠다고 신학 대원에 들어가고 나서 헤어졌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쭉 연애를 한 스토리가 네. 아니세요? 여성 성직자의 남편이 되는 거는 자기는 너무 어렵다. 아. 이래서 헤어졌어요. 근데 여성 성직자가 그때는 허락되지 않았을 텐데도 그런데도 가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 만나서 사제 서품 받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우리 신랑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결혼했으면 우리는 잘 살지 못했을 거다. 지금이 결혼하기 딱 좋은 때다. 그러니까 몇 살 때 결혼했어요? 37에요. 네. 그래서 정년기라는 말은 좀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일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출산과 관련돼서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 있지만 애를 또 안 낳으면 어때요? 네. 자기가 결혼하고 싶을 때 결혼할 수 있을 때 결혼하는 게 그게 정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 생활도 진짜 한편으로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지만 한편으로는 나한테 또 하나의 어떤 십자가 같은 십자가가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제님에게 사제복이요? 성취의 결과물이자 또 하나의 과제? 사제님에게 남편이란? 이 지구상에 있는 남자 중에서 유일하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사제님에게 엄마란? 닮고 싶지 않지만 그녀와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사제님에게 욕 테라피란? 아, 네. 욕을
하지만 못하는 여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해줌으로써 하는 치유? 그런 것 같습니다. 현민쌤에게 미모란? 어쩔 수 없지. 빛나는? 당신에게 쇄골이란? 타고난? 예쁘게 나오나요? 어,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연하남이란? 하늘이 주신 선물. 당신에게 딸이란? 행복 전도사? 당신에게 엘레강스함이란? 다시 찾은 나? 좀 멋있어요? 이 정도야 뭐 기본이죠. 나에게 쌍꺼풀이란? 메이드 바이 원장님. 엄마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에게 엄마란? 엄만 나의 종교야. 너무 이상해. 변태 같아. 나 이상해. 더 뭐하냐? 나에게 와고숑이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